안녕하세요, 행일입니다. 영주에 오시면 꼭 한번 둘러봐야 될 곳이 소수서원하고 선비촌입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선비촌 입구에 있는 선비상이고요. 선비촌은 크게 선비촌, 소수서원, 소수박물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입구에 성인 3,000원 입장료를 내고 들어서면 먼저 소수서원 쪽으로 동선을 진행을 합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소나무 숲이 멋지게 잘 조성되어 있고 또 아래에는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연못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수서원 관리소를 지나서 또 그 옆에는 숙수사지 유물을 보관해 놓은 곳이 있고요. 사료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수서원 입구 쪽으로 오면 여기 솔밭지대가 나오고요. 예전에 숙수사였던 곳이 단간지주가 자리하고 있고 또 입구에는 연기봉이라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고 소수서원 정문에 이르게 됩니다. 우측에는 아주 멋진 정자 경염정이 자리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강당인 백운동이 자리하고 있고 도서관인 장서각 그리고 일종의 숙소인 직방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사당인 문성공묘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정각에 들어서면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을 최초로 도입한 안양하고 주세봉 선생의 영정이 있고요. 그 앞에는 일령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나와서 앞쪽에 있는 축계천을 조망을 해봅니다. 시원하게 계천이 흐르고 있고 그 사이에는 경자바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계호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보면 또 맞은편에 멋진 정자 치안대가 있고요. 거기서 보는 소수서원 쪽에 풍경들입니다. 여기는 경자바위이고요. 이 경자바위를 지나서 좀 더 올라서면 이제 우측으로 소수박물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규모가 조금 큰 소수박물관이고요. 아래에는 고분이 있고 여러가지 유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수박물관 주로 이곳에는 성리학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사대부 집안의 서적이나 여러가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흥리 바위 그림이 인상적이고요. 이것은 고분원에 있는 벽화 모습입니다. 그렇게 소수박물관을 나와서 좀 더 우측에 있는 선비촌으로 들어가 봅니다. 선비촌은 한마디로 사대부 집안, 양반 집안들의 한옥 모습을 구성해 놓은 그런 한옥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름 있는 문중의 한옥들이 다양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는 선비촌입니다. 소수서원하고 선비촌, 소수박물관 여기 오시면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